유튜브 촬영 편집 입문 3편, 하고 싶은 게 뭔데? 2편에서 카메라를 천천히 움직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촬영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영상이 아닌 사진을 보면서 어지럽다, 멀미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영상도 한 장면 한 장면 찍어서 보면 절대 어지럽지 않습니다. 그럼 왜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촬영해야 될까요? 고정시키고 촬영하면 될 텐데, 우리가 제작하는 영상물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보고나 제안을 할 때 워드 프로세서로만 보고서를 작성해도 의사 전달에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프리젠테이션이라는 것을 할까요? 좀 더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 장면의 전환, 효과, 배경의 색깔, 문자의 크기 등을 변화시켜서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진만으로 의사 전달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좀 더 현장감 있고 제작자의 의도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즉흥적으로 현장에서 촬영의 목적을 생각해낸다면 시청자는 그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이 영상의 전달력을 높이려면 우선 왜 이 영상을 만드는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부동산 물건이라도 집 외관을 강조할 건지, 집 내부 인테리어를 강조할 건지, 집 주변 환경을 강조할 건지를 미리 정해야 된다는 말이죠. 물론 촬영 전에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주변 산이 좋다. 그래서 현장에서 주변 산을 많이 찍겠다. 아니면 마당이 좋다. 그래서 마당을 좋아하는 고객을 타겟으로 이 부동산을 소개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촬영해야죠. 자, 보기 영상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우선 생각 없이 와서 촬영을 하고 와서 보니까 마당이 좋더라 라고 생각한 영상, 그리고 마당을 강조하겠다고 생각하고 찍은 영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연예인들이 화보나 광고 촬영을 하면서 같은 동작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여러 장의 사진, 수백 장, 수천 장의 사진을 찍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진을 다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겨우 몇 개 정도의 사진만 골라서 쓰게 되죠. 요리를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재료가 아주 많은 상태에서 요리를 한다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니면 요리를 해주고 싶은 상대에게 어떤 요리든지 재료가 아주 많으면 그 제약받지 않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머릿속에 그냥 오늘은 이런 정도의 요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재료를 준비해놨다 그러면 그 요리의 결과물이 재료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현장에서 같은 대상을 촬영하더라도 충분히 많이 찍을 경우와 현장에서 볼 때 그냥 아, 이 정도면 뭐 적당히 됐지 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가서 편집을 할 때 찍은 영상을 확인할 때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촬영 전에 촬영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또 계획을 가지고 현장에서 촬영을 하면, 그리고 또 여유분까지, 우리가 어떤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인서트 컷이다라고 얘기하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것들을 관련된 영상들을 찍어두면 나중에 편집할 때 그만큼 좋다라는 겁니다. 아주 좋은 영상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려면 사전 계획이 아주 중요합니다. 계획적으로 촬영을 하십시오. 그럼 저는 다음 편, 어딜 보여주고 싶어? 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